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피 필터로 장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필터에다가 색상을 먼저 입혀서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은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좀 진한 색의 장미가 되겠고, 이거는 그거보다 옅은 색의 장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커피 필터 이렇게 콘으로 된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한 송이 만드는데 8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 만들 분량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핑크 블러썸인데 물의 양에 따라서 꽃이 밝게도 되고 또 아니면 꽃의 색이 진하게도 됩니다. 저는 조금 진하게 해보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넣고, 저는 손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넣어서 골고루 물이 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전체로 다 같은 색이 되는 것보다 일부는 조금 밝게 색이 나오는 것도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아마 페인트가 가라앉아서 좀 많이 뭉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짜주고 또반 정도는 한번 물에다 씻어서 조금 밝은 빨간 톤의 색을 좀 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먼저 햇빛에 다 말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쳐서 하나하나 다 말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말리게 되면은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 한색 톤이 됩니다. 그것보단 얇고 연하고 진하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것을 살짝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 담갔다 빼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린 다음 다 마르면 다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